세차 필수품 쓰고 버리는 수버타월 최고의 막타월을 직접 사용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가정에서도 세차할 때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타월들, 일반인들은 걸레, 수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타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아서 쓰는 드라잉 타월, 유리 타월들도 중요하지만 왁스 코팅이나 세정할 때 사용하는 극세사 타월은 사용처가 다양한데요. 오염이 되거나 왁스 성분이 묻었을 경우엔 세탁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세탁하는 번거로움이 필요 없는 쓰고 버리는 쓰버 타월, 막 타월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사용하는 타월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건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극세사 재질로 도장면에 상처 없이 케미컬과 오염물을 닦아내고 걷어내면서 물기 또한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극세사 타월입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극세사 재질의 막타월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차점 한다는 분들이 선호하는 막타월들만 선별하여 어떤 타월이 싸고 좋은지 차이점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큐머스 메가타월 롤 제품입니다. 키친타월처럼 원통형으로 말려져 있고 한 장씩 손으로 뜯어서 쓰는 타입입니다. 해외 디테일러 분들이 종종 사용하는 장면을 봤는데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일반적인 40에 40cm 사이즈보다는 10cm가 작은 30에 30cm 사이즈입니다. 회색 제품은 75장, 노란색은 45장 구성입니다. 포장이 되어 온 망주머니에 넣어서 쓰기엔 조금 불편한 느낌이고 사이즈가 작고 얇아서 흡수력은 낮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실내 세차나 사무실, 주방이나 카페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스타일의 타월입니다. 한 장당 399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얇다보니 흡수력이 낮아 스웨이드처럼 왁스의 1차 도포용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월 한 장 쓰기가 아까운 상황에 한 장당 399원이다 보니 가볍고 편하게 쓰기 좋은 막타월 같습니다. 도장면 버핑 감도는 5점, 유리는 3점을 주겠습니다. 휴지처럼 말려있으니까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 이게 보관하는 게 오염에 좀 취약한 스타일이라서 넣기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큐머스의 메가타월입니다. 막타월 중 가장 많은 수량의 100장 구성 제품입니다. 뽑아 쓰는 곳이 없어서 구멍을 내서 뽑아 사용해야 합니다. 정사각형이 아닌 30x40cm의 직사각형으로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많은 타월의 수량과 가격이 남다른 제품이라 얇고 사이즈가 작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테두리가 마감이 되어 있는 봉제 타입입니다. 압축되어 포장되어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고 뽑아 쓰는데도 비닐이 찢어지지 않고 장기간 사용 가능한 비닐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얇은 타월입니다. 포지션이 1차 도포용으로 하기에도 버핑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스타일입니다. 차량이 막 쓰는 타월로 대용량 100장 제품이 장점인데 일상생활에서는 편하게 쓰기 좋은 제품 같습니다. 도장면 버핑 감도는 6점, 유리도 6점을 주겠습니다. 세차 쪽보다는 다른 일상생활에서 양으로 승부하는 메가타월입니다. 펜시크린 올인원 플러스 타월입니다. 앞뒤로 뽑아 쓰는 용도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트렁크에 굴러다니다 보면 앞뒤 구멍으로 타월이 오염되는 편이라 이 구멍은 테이프로 막고 위쪽이나 아래쪽에 구멍을 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코스트코 막타월과 유사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타월입니다. 코스트코보다는 오리 듬성듬성 얇은 느낌의 타월입니다. 유사한 타월과 비교해 밀도가 낮아서 손바닥의 핸들링이 괜찮습니다. 도장면 버핑 점수는 8점, 유리 버핑엔 7점을 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한 할인점 가격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큐머스 제품들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펜시크린 홈플러스 제품이 500원 이하로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500원에서 600원 사이는 하이글로시 다용도 타월, 디아막9 스피드 폴리시, 펜시크린 올인원 타월이 속합니다. 그 다음 600원대 중간 제품은 코스트코 타월, 피오스타 코코 타월, 이츠윈의 윈 타월입니다. 그 위에 한 장당 700원 이상 하는 타월은 디아막9의 폴리시 플러스, 슈프림의 이지버핑, 디아막9의 헤비 폴리시 플러스 타월입니다. 한 장당 600원대 이하가 저렴한 막타월의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 극세사 세차 타월입니다. 최근 9,900원에서 할인된 가격인 6,900원에 20장 포장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으로 최근 이슈가 되어 막타월 리뷰 준비 중에 추가하여 비교를 했습니다. 뽑아 쓰는 구멍이 있고 타월 수량이 20장이라 구매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게 장점입니다. 사이즈가 큰 택이 있어 손으로 떼어내기가 아주 쉽진 않고 막타월 중에 소수점까지 폴리에스터와 폴리아미드 비율이 표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폴리에스터 비율이 높아 내구성이 좋고 흡수력이 낮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지 않으면 코스트코 타월과 유사한 제품들은 대부분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슷해 보였습니다. 털었을 때 타월이 살짝 날리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이걸 뜯었을 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가루가 되게 날리는 게 이게 되게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7점 정도로 주고 싶네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 같습니다. 도장면 버핑 감도는 7점, 유리 버핑 감도는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네, 타월 중에서는 참 괜찮은 타월인 것 같습니다. 하이글로시 다목적 타월입니다.
파란색과 녹색이 있는데 제품별 구분을 위해 녹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앞뒤로 구멍이 나와 있고요. 위쪽에 십자로 잘라 윗부분으로 타올을 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타올과 유사한 제품으로 꺼내자마자 털빠짐이 보입니다. 코스트코 타올 스타일이라고 하면 봉제 마감과 앞뒤면이 짧고 긴 올로 제작이 되어 있는 타올을 말합니다. 중량은 높은 편에 올이 긴 쪽이 타 제품들보다 풍성해 보였습니다. 흡수력이 가장 좋고 올의 길이도 가장 긴 제품입니다. 다만 올이 긴 쪽은 뻑뻑한 도장면 버핑 시 타올이 말려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장면 버핑엔 6점, 유리 버핑엔 5점을 주겠습니다. 긴 쪽으로 하다 보니까 밀리는데 짧은 쪽으로 요 느낌이죠. 그리고 긴 쪽으로 하게 되면은 확실히 조금 부드럽습니다. 약간 이렇게 펜시크린 올인원 타올입니다. 10장으로 구성 판매하고 있고요. 일회용 비닐 정도는 아니지만 접착력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비닐 포장입니다. 봉제선이 없는 끝단 마감 처리로 되어 있어 혹여나 봉제 마감으로 생기는 스크래치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얇고 가벼운 편에 흐물거리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이 제품만 유일하게 폴리와 폴리아미드 비율이 75:25 비율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비율이 높은 건 내구성이 높고 튼튼한 성질을 가지지만 흡수력이 낮고 정전기 발생 비율이 높으며 촉감이 덜 부드러운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 폴리아미드, 나일론 비율이 높을 때 흡수력이 좋고 부드럽지만 폴리에스터 비율이 높은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흐물거리고 얇은 스타일이라 손에서 많이 노는 느낌입니다. 버핀 감도는 7점, 유리 감도는 5점 주겠습니다. 무게와 사이즈로 GSM을 계산해봤습니다. GSM이 가장 높은 제품은 코스트코 커클랜드 타올이었고 그 뒤로는 디아망9의 폴리시 플러스 홈플러스 세차 타올, 하이글로시의 다용도 타올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제품은 큐머스 제품이었습니다. 디아망9의 스피드 폴리시 타올입니다. 봉제 마감이 없는 깔끔한 테두리에 올이 긴 쪽이 아주 풍성하지 않고 살짝 도톰한 수준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폴리시 플러스 타올과의 차이점은 밀도가 조금 더 낮고 찰랑거리는 느낌입니다. 재사용하기 힘든 일회용 느낌의 비닐 포장이 단점입니다. 슈프림 이지 버핑 타올과 비교해 노란기가 있는 민트색이며 폴리시 플러스 제품과 비교해 한쪽면 올이 살짝 긴 타입이라 정돈된 느낌의 재질입니다. 무락세에 쓰면 좋을 것 같은 타올입니다. 도장면 버핑 점수는 7점, 유리 버핑은 8점을 주겠습니다. 퓨어스타의 코코 타올입니다. 연한 컬러의 노란색과 그린색 타올이 10장씩 총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에 구멍이 없어서 원하는 곳에 칼로 잘라서 뽑아 쓰는 제품입니다. 컬러가 두 가지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타올입니다. 무봉제 스타일이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올이 정돈된 느낌의 타올에 빨아 써도 될 만큼 품질이 좋아 보였습니다. 부드럽지만 잘 밀리지도 않고 버핑하기 괜찮은 제품이고요. 도장면 버핑 점수는 8점, 유리 버핑에도 8점을 주겠습니다.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극세사 타올입니다. 막타올계의 혁명으로 36장 구성해 비닐 포장으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지금껏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막타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커클랜드 극세사 타올 스타일로 유사하게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장당 중량이 막타올 중 가장 높은 68g입니다. 올해 초에 구매한 타올에는 원래 있던 택이 없어진 개선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조금 더 밝아졌고 봉제선이 타이트해서 끝부분이 솟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 세차용으로 여전히 많이들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타올 택이 없어져서 사용하는데 한결 편해졌고 안정감 있는 핸들링으로 도장면, 유리 모두 괜찮은 타올입니다. 도장면 버핑엔 9점, 유리 버핑엔 8점을 주겠습니다. 흡수력을 체크해봤습니다. 700g의 물을 비커에 담아 타올을 담갔다가 빼내어 남아있는 물의 무게로 흡수력을 비교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흡수력은 하이글로시 제품이었고 그 다음 홈플러스 타올이었습니다. 낮은 제품군은 디아망9과 슈프림 제품, 그리고 가장 낮은 흡수력은 사이즈도 작고 얇은 재질인 큐머스 제품이 물 흡수력이 낮았습니다. 이츠윈의 윈 타올입니다.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장 자체가 세 가지 컬러를 꺼내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지퍼백으로 제작이 된 게 특징입니다. 윈 타올의 가장 장점이라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 외부 오염에 보관이 편하고 사용 후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과 세 가지 컬러가 7장씩 판매를 하고 있어 컬러별로 사용처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컬러가 화사하고 선명한 색감이고 무봉제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지퍼백 스타일의 포장, 세 가지 컬러 구성이 특징인 타올이며 부드러운 느낌의 타올로 도장면 버핑은 8점, 유리 버핑 감도도 8점을 주겠습니다. 디아망9의 폴리시 플러스 타올입니다.
스피드 폴리시 플러스 타월보다 밀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무게가 코스트코에 이어 67g으로 두 번째로 높은 중량입니다. 흰색과 핑크색 두 가지가 있는데 핑크색이 중량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밀도가 가장 높고 타월 질이 좋은데 폭신한 느낌이 없어 유리같이 슬립감이 낮은 재질의 사용 시엔 타월이 자꾸 밀려서 뒤집어지는 스타일입니다. 도장면 버핑 감도는 5점, 유리에도 5점을 주겠습니다. 슈퍼림의 이지 버핑 타월입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을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것 같고요. 양면이 올이 짧은 스타일인데 한쪽 면은 부드럽게 부풀린 올이 짧은 게 특징입니다. 단점이라면 비닐 포장이 정말 일용입니다. 비닐이 유연성이 없어서 타월을 뽑다가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비닐 포장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었습니다. 다른 타월들은 타월이 한 장씩 겹쳐서 뽑아쓰면서 사용할 수 있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슈프림 제품은 펼쳐진 타월을 한 번에 반을 접어서 포장이 되어 있어 꺼내쓰기도 불편한 구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가장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극세사라고 포장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이 살짝 긴 쪽이 없는 양면 다 짧은 스타일의 타월로 도장면은 7점, 유리는 6점을 주겠습니다. 디아망9의 헤비 폴리시 타월입니다. 디아망9의 타월들이 저렴한 편이라 이번 리뷰에 제품 3개가 포함되었습니다. 무봉지의 스타일이고요. 올이 긴 쪽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긴 스타일의 타월입니다. 스피디 폴리시와 헤비 폴리시 타월과 묶음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다양한 조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 디아망9의 특징이었습니다. 디아망 제품이 대체적으로 흐물흐물거리고 부드러운 도장면에 버핑하기가 좋은 타월입니다. 왁스가 없는 맨 도장면이나 유리에는 타월이 살짝 뒤집어지기 쉽고요. 특히 헤비 폴리시는 올이 많이 부풀려 놓은 느낌의 타월이라 부드러운 제품을 버핑할 때 좋은 제품 같습니다. 도장면 버핑은 8점, 유리 버핑은 7점을 주겠습니다. 타월 사용 시 털고 사용해야 하는데 각 제품마다 5장씩 건조기에 넣고 저온으로 약 20분간 돌려 필터에 남아있는 극세사 타월들의 올을 모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올이 빠지는 제품은 하이글로시 제품이었으며 퓨어스타, 디아망9, 이치윈 제품들이 비교적 털이 덜 나왔습니다. 가장 적은 제품은 메간타월 롤 제품이지만 이 제품은 얇고 작은 사이즈라서 빠질만한 극세사가 적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 점수를 매겨보면 3위는 펜시크린 오토의 올인원 플러스 세차 타월입니다. 순위권 제품 중에선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평균 이상입니다. 코스트코 타월 대비 살짝 얇아서 컨트롤이 쉽고 저렴하고 가볍게 막 쓰기 좋은 막타월 중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위는 이치윈의 윈타월입니다. 지퍼팩 포장과 3가지 컬러 패키지 구성이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 GSM은 낮은 편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평균 이상인 제품으로 2위로 꼽았습니다. 대망의 1위는 코스트코 커클랜드 극세사 타월입니다. GSM이 가장 높았으며 버핑 시 핸들링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구간이 명관인 게 유사한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최고의 막타월은 코스트코 타월로 느껴졌습니다. 아쉽게도 순위권에 들지 못한 퓨어스타의 코코타월, 홈플러스 극세사 타월, 하이글로시 다용도 타월, 디아망9 제품들도 충분히 좋은 품질이라 막타월의 선택지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올이 가장 긴 플러시 스타일처럼 막타월을 쓰고 싶다면 하이글로시와 디아망9의 헤비폴리시 플러스 제품을 추천하고요. 36장 구성이 많게 느껴지신다면 20장 정도의 윈타월, 코코타월, 홈플러스 타월도 추천합니다. 20장도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디아망9의 스피드 폴리시와 폴리시 플러스 제품도 5개 구성팩도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막타월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렴하고 많은 양을 원하신다면 큐머스의 메가타월도 추천하고요. 제일 저렴하고 키친타월처럼 뜯어서 쓰는 타월을 원하신다면 큐머스의 메가롤타월도 추천합니다. 극세사 막타월들을 동시에 두고 눈과 손으로 비교하여 올이 짧은 제품부터 긴 제품 순서로 구분해보았습니다. 중간 제품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거의 같은 길이로 미세한 풍성함과 끝단 처리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짧은 제품, 중간 제품, 긴 제품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타월 구매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